자, 안녕하십니까. 네, 히데인아 구독 중 38회입니다. 지난회에 이어서 그래도 좀 젊은 분들 위주로 요새 만나 뵙고 있는 것 같고요. 나우구독 중이 말 그대로 제가 애정하는 채널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제가 이 크리에이티브 댄이라는 채널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아, 진짜 추천하고 싶은 채널 맞습니다. 오늘 이 채널 운영하고 계신 두 분, 네,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고맙고요. 간단하게 우리 크리에이티브 댄의 두 분, 예, 운영자분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크리에이티브 댄 채널 운영하는 데니라고 합니다. 채널 운영한 지는 한 5년 정도 지났고 지금 아직까지 살아남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크리에이티브 댄에서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 보윤이라고 합니다. 그 댄입니다라고 얘기했지만 그 댄이라는 게 약간 중의법이라고 아니면 갖다 붙이게 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왜냐면은 제가 그 보통 우리가 유튜브 채널 들어가 보면 채널을 전체 다 보기 전에 들어오면 왜 우리 동영상, 뭐 리스트, 뭐 쇼츠, 쭉쭉쭉 가다가 커뮤니티, 그다음에 정보 들어가면 보통 뭐 길게든 짧게든 쓰잖아요. 근데 뭐 여기는 그냥 크리에이티브 댄이다. It's creative them. 긴 설명 없이 그냥 댄이다. 근데 댄이라는 게 원래 뭐 그 지금 얘기하신 그 명칭이기도 하지만 뭐 동굴 뭐 이런 의미도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우리말로 하기하면은 우리만의 아지트, 소굴 뭐 이런 느낌 아니에요? 네. 근데 네. 이거 많이 못 알아봐 주세요. 아 그래요? 네. 유일하게 알아봐 주시는. 네. 그런데 이제 그 뒤에 지메일명은 Foreigner in Korean 되니까 데니니까 한국에 있는 그 제한 외국인들을 위한 아지트로서의 역할을 하겠다? 뭐 이렇게 저는 그렇게 이제 의미 부여를 했는데 보면 맞는 것 같긴 해요. 제가 볼 때는 그런 게 맞는지 뇌피셜로 끝나는 건지 그 반은 맞고 반은 반이 맞는 것도 얘기해. 그럼 반이 네. 틀린 것도 얘기해 주세요. 일단 반이 맞는 거는 저희 채널이 처음에는 그 크리에이티브 댄이 아니었거든요. 아. 채널명이 처음에는 외국인 코리아였어요. 아 오케이. 그것도 오케이, 약간 오케이. 중의적으로 외국인 플러스 인 코리아 해가지고 오케이. 약간 한국에 있는 외국인들을 보여주겠다 약간 그런 의미로 시작을 했다가 나중에는 제가 너무 외국인만 나오고 하니까 좀 더 다양한 걸 하고 싶다 해서 약간 제 영어 이름이 댄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댄을 써가지고 좀 창의적인 것들을 나는 많이 여기다 쏟아붓겠다 해서 크리에이티브 댄으로 바뀐 거긴 해요. 그러면 원래 댄 그 미국 이름 지을 때도 아지트 그거에 있긴 있었어요? 전혀 없었어요. 그죠? 저는 그 댄이 그 뜻이 있는지 몰랐어요. 네. 그때 당시 대다수 제가 많은 유튜버들 만나보면 많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나중에 갖다 붙이는 맞아요. 의미가 많이 보이니까 채널이 잘 돼야 돼. 네, 의미가 부여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말씀하신 딱 그 의미가 맞는 것 같아요. 네, 댄이라는 게 맞아. 약간 우리 아지트 속을 약간 이런 뜻으로 쓰고 있어요. 네, 그분들한테도 여기 오면 좀 편안한 느낌으로 익숙하고 네네. 이미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방금도 이제 얘기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 코리아 뭐 그런 얘기 주셨는데 워낙 또 이 채널이 특이하니까 얘기를 좀 많이 들으셨겠지만 요런 스타일로 했냐. 왜냐면 뭐 외국 관련된 이런 게 좋았어요. 그런 사람 만나는 거 이런 게 특이하고 좋았어요. 했는데 보통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아 그래서 뭐 프렌즈 보고 영어 잘하는 법. 뭐 영어 뭐 이런 식으로 좀 하기도 하고 생각 안 했지는 않았겠지만 뭐 그런 식의 채널도 많이 있기도 하고 하지만 지금 요런 류로 한번 해봐야 되겠다. 뭐 이런 것도 궁금하네요. 저도 처음에는 막 이런 채널을 만들어야지 아, 그렇지, 이런 그렇지, 생각은 그렇지, 전혀 그렇지, 없었는데 그렇지, 그렇지. 처음에는 사실 외국인한테 한국어를 알려주는 채널을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그거를 하다 보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제가. 아, 스스로? 네, 그래서 좀 컨텐츠를 바꾸다가 어떻게 하다 여기까지 왔는데 어쨌든 처음 시작하게 된 계기는 저는 캐나다에서 워킹홀리데이를 좀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제 인생에서 너무 새로운 것들을 많이 경험을 해서 와 이거 너무 좋다 이런 문화가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었구나 하면서 그 1년 반 동안 너무 재밌는 그 시간을 보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왔는데 그 캐나다에서 만난 그런 친구들
직업이 한국으로 온 거예요. 저같이 똑같이 워킹홀리데이처럼 일을 하러. 근데 그 친구들을 딱 보는데 제가 지낸 모습과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일만 하고, 그러니까 제가 느꼈던 그 재미를 막 보고 있는 느낌이 없는 거예요. 재미를 이렇게 즐기는 느낌? 한국이 재미없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 거보다 그냥 이 문화라는 게 좀 일 문화가 있잖아요. 거기는 예를 들어서 일 끝나면 뭐 친구들이랑 자유롭게 놀고, 예, 예, 이런 분위기가 있는데 한국에서는 좀 그런 게 많이 없는 느낌이. 퇴근하면 피곤해서 그냥 집에만 있고 약간 이런 거 보고 좀 안타까운 거예요. 나는 저 친구들 나라에서 그렇게 좋은 경험을 했는데 이 친구들은 한국이 좋아서 왔는데 일만 하고 있고 약간 너무 안타까워서, 야 우리 유튜브라도 하면 좀 안 하던 거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시작한 거예요. 사실 유튜브를 어떤 일상에서의 좀 다른 탈출구나 해방구나 혹은 뭐 어떤, 예, 그런 걸로 시도를 했다. 우리가 콘텐츠를 만들다 보면 뭐든 하게 되지 않을까? 그럼 좀 이걸로 좀 뭐 다른 활동이나 뭐 해볼 수 있으니까 그렇게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댄님은 그러면은 잡이? 시작할 때는 없었고, 왜냐면 캐나다에서 온 지 막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작할 때 없었고, 중간에 다른 데 회사 들어가게 됐어요. 그러면서도 어쨌든 유튜브라는 걸 통해서 그때 좀 만나고 그때 좀 즐겨보면서 뭔가 기록도 남기고, 네, 그렇게 좀 해보자. 지금의 이 채널까지 생각할 정도는 아니었다. 전혀 없었어요. 전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흔히 하는 말로 진짜 역시 유튜브는 시작해보고 나서 해야 되는 것만 맞는 것 같아요. 질르고 나서, 그죠?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요 채널을 시작하신 댄님한테 많이 여쭤봤는데, 크리에이티브 댄의 고정 연기자가 계시잖아요. 요새 뭐 아주 그냥 어떤 표현이 나을까요? 그 뻔뻔하다? 그럴 정도로 아주 그냥 처음에는 인터뷰이로만 하는 줄 알았는데 점차 연기의 세계로 발을 확장하고 계신 거를 보면서, 아무튼 일취월장하고 계신데, 중간에 합류를 하게 됐던 어떤 과정, 뭐 아시는 구독자분들도 아시겠지만 그래도 우리 디테일 구독자분들은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리고 하시게 된 이후로의 또 좀 달라진 에피소드라든지, 그리고 하고 난 다음에 같이 하게 된 다음에 전반적으로 컨텐츠 방향도 좀 달라졌더라, 뭐 이런 것들은 보윤님한테 여쭤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저는 원래 영상 편집을 좋아했었어요. 원래 유튜브를 개인적으로 그냥 여행 유튜브 같이 조그맣게 하다가. 학과가 그런 쪽은 아니었나? 음악 전공이었어요. 아하. 근데 이제 음악 전공하고 음악 치료까지 전공을 해서 뭔가 음악 치료적으로 사업을 해봐야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회사를 만들었는데, 그 회사를 만드는 과정을 영상으로 또 찍고 싶은 거예요. 그러려고 하다가 이제 영상 일 때문에 알게 된 거예요, 같이. 그래서 저는 이제 영상 혼자 막 시작하는 단계였고, 이제 뭔가 막 채널도 그때 당시에는 얼마였지? 10만? 10만 됐어요. 10만 좋죠. 네, 그래도 되게 크잖아요. 그래서 같이 좀 도움도 받을 수 있겠다 해서 같이 하다가 제가 이제 망한 거예요. 도움을 받는다라는 거는 이쪽 채널의 노하우 같은 거를 얻는다? 아니면은 제작을 지원해? 전반적인 이런 편집이나 촬영이나 그냥 좀 그걸 오히려 도움을 준다? 네. 그러니까 약간 그런, 저도 이제 편집이랑 촬영을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워낙 채널이 크니까 뭐 노하우도 있고 뭐 그런, 그리고 카메라 어떤 거 써야 되는지 막 그런 것들 있잖아.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제 그게 좀 이렇게 찢어지고 저는 유튜브에 눈을 뜬 거죠. 이제 그쪽 회사 일보다는 내가 이렇게 찍는 게 더 재밌어 하는구나 생각을 해서. 합류를 하면서 차라리 이걸 한다? 아니, 그래서 저는 딴 채널을 팠죠. 그래서 하면서 서로 이제 조금 도움을 주고받고, 촬영 갈 때 따라가고 제 촬영도 따라와주고 이런 식으로 좀 서로 도움을 주면서 각자 하다가 제 그 채널 망한 거예요, 또. 그래가지고 근데 저는 되게 재밌고 뭔가 경험이 있었는데 이제 이 채널에 한계가 있다고 느끼고 또 다른 채널을 만들었어요. 그 사소한 톡. 그래서 이제 저도 뭐 인터뷰를 하고 외국인 친구들이랑 뭐 그런 것, 처음에는 좀 특이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 인터뷰를 하기 시작하다가, 네네네네. 어쨌든
뭔가 이제 너무 교류가 많아지고 같이 하는 그 범위가 좁아지니까 이제 같이 하면서 여기에 아예 같이 하자 해가지고 들어가게 된 거죠. 그러면은 처음에 뭔가 노하우를 배우고 도움을 얻어가지고 내가 잘 될 수 있을 거다라는 거에서는 별로 도움이 안 됐네요. 계속 망했으니까. 도움 많이 됐어요. 도움 많이 됐어요. 본인이? 네. 네, 근데 제가 이제 하고 싶었던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주제가.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제가 도와줘서 사실 채널도 처음 시작한 지도 잘 됐고 인터넷도 잘 얻었는데 저는 제 지혜가 하고 있는 채널을 제 거라고 생각하고 재밌거든요. 하나하나 영상을 만드는 게. 맞아요. 근데 그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유튜브만을 위한 영상 촬영 편집 같은 느낌? 그래서 좀 재미가 떨어진 거예요. 거기서 아 내가 이게 무슨 의미가 있지? 약간 이런 느낌. 내가 나와서 하고 싶은데 남의 인터뷰만 들어주니까 싫은 거예요, 저는. 근데 처음에 만나고 말씀 나눠보면 대충 그럴 성향이 보이지 않았어요? 보이긴 했는데 또 또 막 그때 당시엔 좋아하다가 이제 약간 번아웃이 오잖아요, 사람들이. 그 딱 그런 시기였던 것 같아요. 저는 그러면 이제 커플이 되시고 하신 거는 이렇게 하다가 정들고 그래서 그렇죠. 저 이제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랬냐면 그 영화 기생충 아시죠? 네. 다 그림이 있었던 거예요. 아 그랬구나. 넌 다 있었구나 거 아시죠? 다 내다 본 거였어요. 아까 외국인 코리아였을 때는 진짜 외국인들만 나오고 그랬었는데 이제 제가 들어가고 나서는 예, 좀 한국인이 이제 등장을 하기 시작한 한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대는 사실 앞에서 나서기보다는 뒤에서 촬영하고 그런 역할을 하는 걸 더 좋아했는데 이제 제가 그 역할을 하고 막 그러니까 이제 뭔가 좀 영상 콘텐츠의 범위가 넓어지기 시작한 맞아요. 것 같아요. 좀 발랄해지고 좀 MC도 생긴 느낌도 맞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본인도 더 용기를 얻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 제도 하는데 나와도 되겠다 뭐 이런 느낌. 광고도 막 하고 그런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죠? 아니 근데 어쨌든 그래서 발랄했다는 느낌이 좀 드는 거야. 원래 여기 채널은 뭐 아주 가볍지는 않잖아요. 그런데도 약간 그 발랄한 느낌이 있어서 점차 좀 뭐라 그럴까 색깔이 좀 아무튼 좋아요. 전 좋아졌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향후로도 그런 생각 뭐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 뭐 얘기를 들었고.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우리가 가끔 이런 거 있죠. 다른 농담은 몰라도 일본하고 얘기하는 거 농담은 하지 마라 이런 것처럼 이 국가가 관련된 얘기는 뭐 중국 얘기, 미국 얘기, 일본 얘기 이런 거는 참 일종의 그 금기처럼 된 것 마냥 그만큼 뭐 대충 했다가 이게 저기 뒤로 돌아오는 게 아주 세가지고 민감하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흔히 하는 말 그냥 유튜브에서 하는 거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게 이쪽 아니에요? 아예 일부러 편향으로 하려면 몰라도 아무리 젊은 사람들끼리 대화하는 식으로 얘기한다 그래도 되게 민감한 거라 제가 보면은 다른 어떤 채널보다 이거는 딱 봐도 알거든. 야 이거 준비하느라고 뭐 논문까지 뭐 아니면 뭐 전문가들 뭐까지 엄청 공부했다 이거 이게 느껴지거든. 보통 하나 하면 얼마 정도 준비하세요 진짜로? 생각보다 준비 안 해요. 내가 그렇게 느끼는 건가? 아 저희가 아니, 편집을 잘하는 대본이나 미리 만들어진 질문이 없기로 되게 유명해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저희 채널의 인터뷰를 봤을 때 대부분의 인터뷰는 대본이 아예 없고 즉석으로 하는 거고. 근데도 왜 그렇게 느껴지지? 아마 이제 제가 질문을 할 때 이미 좀 외국인 친구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떤 부분이 있는지를 좀 알고 사전에 있으니까 사전에 커뮤니케이션들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네네. 아니, 사전에 커뮤니케이션도 안 하고 제가 그냥 혼자서 좀 인문학적 상식이 자기가 뛰어나다 뭐 이런 그런 거 같네. 그런 걸로 센스가 좀 있는 것 같아. 알았어. 아야 근데 진짜 궁금해. 네, 그런 경우도 있죠. 질문은 준비하고 가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사실 유튜브라는 게 아마 기사도 똑같을 건데 내가 말하고 싶은 게 사실은 있잖아요. 맞아요. 만들고 싶은 게 있는 거고. 근데 저는 어떤 스타일이냐면 그거를 만들기 위해서 억지로 질문을 막
억지로 껴놓지는 않는데 좀 잘 이끌어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좀 이 영상을 통해서 말하고 싶은 메시지가 분명히 있을 때는 그거를 좀 자연스럽게 얻어내려고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것도 있어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특정 아예 그쪽으로 파고드는 채널도 있잖아요. 아예 뭐 반대파라든지 그런 유튜브 채널도 한번 보면서 아, 이 사람들은 어디까지 선을 넘었구나 이런 걸 좀 파악을 하고 이 선은 넘으면 안 되겠다 이런 것도 좀 알게 되는 것도 있고 선을 잘 아는 거 어디까지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이미 인터뷰를 위해 섭외를 하는 순간 되게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네. 그건 질문을 넘어설 정도의 섭외하는 순간 이미 리스트를 넘어서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잖아요. 사람들이 컨텐츠를 본다라는 거는 질문을 뭘 하는 것보다 누가 나왔냐를 보는 거랑 비슷한 수준이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와 그래? 사전에 그런다. 대신에 섭외 시간을 좀 더 드리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맞아. 어떤 사람이 그 얘기를 해줄 그 사람 네, 네 어떤 사람이 특정한 나라기 때문에 섭외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어떤 스토리를 갖고 있고 이 사람의 성향이 어떤 것 같고 이런 걸 좀 오래 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 이 사람 외국인이다 섭외하자 이게 아니고 아, 그럴 건 아니지 절대 아니고 딱 보고 좀 오래 봐요. 아, 이 사람이 어떤 성격이지? 약간 그런 걸 파악해보고 아, 이 사람이 어떤 스토리가 있지? 그런 것들 많이 거기에 좀 시간을 많이 쓰는 편인 것 같아요. 비슷한 이제 다음 얘기인데 되게 다양하신 분 물론 뭐 이제 단골 출연자들도 있지만 네. 우리나라 안에 있는 외국인들의 그렇게 많은 독특한 사연 뭐 아니면 에피소드 이런 것들 그걸 사전에 먼저 알게 되는 부분을 진짜 취재로만 다 안다고?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다른 또 루트를 통해서도 알 수도 있고 근데 이럴 때마다 왜 우리 항상 그런 이슈가 생기잖아요. 아 뭐 구글에 나오는 거 뭐 이런 거 있잖아. 내가 아니어도 미리 알고 있는 그런 거 아닌 걸 찾기를 원하잖아 요즘에는. 그게 되게 힘든 거고 사실은. 근데 보면 어쨌든 여기에서는 그런 걸 많이 잘 잡아내는 것 같아요. 아니면 알고 있던 사람 같지만 전혀 좀 다른 내용들을 끄집어낸다든지 그런 것들을 하는 게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알아내는 것도 독특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궁금한 거지. 제 생각에는 사람들이 사실 외국인들한테 개인적인 스토리들이 그렇게 궁금해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다른 채널에 많이 나간다고 해서 그 사람의 얘기를 알지는 못하거든요. 왜냐면 보통 그런 경우에는 그 사람이 질문을 정해져 있는 질문을 받고 우리가 듣고 싶은 얘기를 해줄 뿐이지 그 사람 얘기를 안 하잖아요. 맞아. 그렇기 때문에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어떤 한 사람이 다른 나라에 와가지고 이렇게 산다는 거는 사연이 없을 수는 없거든요. 그러네. 근데 만약에 그냥 K-POP이 좋아서 갔다 이런 경우 빼고는 분명히 어떤 사연이 있을 건데 저는 그걸 좀 파고드는 거죠. 아, 그러게요. 질문을 좀 달리하는 것 같아요. 그래. 통상의 매스미디어가 하는 게 그렇죠. 러시아 전쟁이 일어났어. 그러면 러시아 국적인 사람을 불러서 전쟁 얘기만 물어보는 거잖아. 근데 그 사람이 왜 왔나요? 뭐 이런 걸 물어보는 거를 하는 건 아니니까 질문은 정해져 있고 국적인 사람을 갖다가 끼는 식으로 우리나라 많이 얘기하죠. 그러네요. 한번 생각해보면 그러기도 하네. 저는 그것도 재밌게 봤거든요. 외국인 친구 사귀는 법. 아 여기 두 분이 나와가지고 아주 짧게만 한번 얘기를 그래도 요약해서 한번만 해주세요. 외국인 친구 사귀는 법. 그때 그 얘기 너무 재밌어가지고.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외국인 친구를 사귀고 싶다 그러면 못 사귀 라고 얘기했어요. 왜냐면 이게 외국인 친구를 사귀고 싶다라는 그 문장 자체가 맞아. 이미 너는 외국인이라는 사람을 친구로 생각하지 않고 그렇지. 또 다른 특정한 뭔가를 원하는 걸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외국인 친구가 아니고 그냥 친구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다 이런 선입견이나 내가 바라는 환상이나 그런 거 다 없애버리면 오히려 더 친해질 수 있다. 이런 의미. 그런데 썸네일 진짜 잘 만들었어. 썸네일 만드셨죠? 내가 어떻게 만들었지? 모르겠어. 외국인 친구 사귀는 법으로 했지. 그랬나? 잘 만들었어. 근데 그런 거에 있어서 이제 보윤이가 되게 잘해요. 예를 들어 센스가 있죠. 중간에 합류를 했잖아요. 네. 근데 외국인 친구들이 너무 좋아해요. 진짜. 그러니까 제가 너무 편하죠. 왜냐면 같은 성향으로 외국 친구를 아무런 그런 거 없이 이렇게 대하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한 명은 약간 진지충이고 한 명은 약간 좀 즐거운 즐거운 좋네요 여러모로 취재도 했고 뭐 사연도 물어보고 사전에 얘기도 어느 정도 했어. 근데 막상
카메라에 등장하는 얘기는 또 다른 문제잖아요. 네. 사전에 우리끼리 얘기하는 건 편한데 네. 그거를 또 얘기하고 또 대다수 저도 이제 유학생들 대학원에서 가르치면 바빠. 시간 맞추기 되게 힘들던데. 네. 어떻게 뭐 아무튼 그거 노하우라고 하면 노하우일 거고 아니면 맞춰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떻게 시간 맞추는 거면 카메라로 뭐 오게 하시는 거면 어떻게 해요? 일단 제가 이제 직장을 다니면서 하다가 지금은 이제 풀타임을 한 지 꽤 됐으니까 웬만하면 게스트한테 맞추려고 많이 하는 편이에요. 최대한 맞추려고 하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 저희는 좀 촬영이라는 그 분위기를 최대한 없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우리를 만났을 때 재밌겠다 라는 생각이 들게끔 뭔가 오늘 촬영할 거야 이런 거보다는 그냥 편하게 하면 돼 해가지고 진짜 편하게 해요. 그래서 저희 촬영하는 거 막 방송국에서도 따라와서 몇 번 이렇게 한 적도 있고 한데 좀 다들 놀래요. 왜 이렇게 대충 하냐. 왜 이렇게 촬영을 대충 하고 이게 나와요? 이게 분량이 돼요? 막 이런 수준으로 놀란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좀 저희는 그 분위기를 최대한 풀고 편안하게 하는 거 되게 중요시해요. 그런데도 보면 장소도 참 많이 좀 다르기도 하고 네. 그런데도 카메라도 제가 어쨌든 이쪽이니까 보면 신경 많이 써서 찍던데? 그렇게 자연스럽게 찍는 수준이 아닌데 포커스 아웃 같은 거 다 시키고 조명이 뭐니 내가 보면 제일 안 돼. 보통 촬영은 누가 하세요? 보통 저희가 같이 그치 같이 세팅해놓고 찍을 거 아니야. 매번 세팅 다르게 해서 하죠. 그 아무래도 출연 쪽이 조금 더 많다라고 보면은 세팅은 주로 뭐 많이 하시나요? 카메라 세팅은 제가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죠. 네, 왜냐면 어쨌든 제가 편집을 많이 하고 하니까 제가 원하는 그림이 있기 때문에 저는 잘 못 맡겨요. 네. 그런 게 있구나. 네, 잘 못 맡기는데 그래서 좀 제가 화면에 안 나오려는 것도 있어요. 왜냐면 내가 나오면 이 카메라를 못 보니까 그렇구나. 조작도 못 하고 그래서 좀 저는 그런 걸 재미를 느끼긴 해서. 아니 왜냐면 여기가 인물 중심일 수밖에 없고 어쨌든 사람들이 여기 채널을 볼 때는 등장하시는 그 외국 분들의 어떤 그런 걸 보길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분들한테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얼굴을 보고 싶어 하는데 되게 포커스가 잘 맞추고 뒤는 또 밝고 막 되게 괜찮아. 보면 보이잖아요 그런 게. 그러니까 많이 느꼈거든. 그래서 아무튼 제가 얘기 드리는 거는 출연. 그러니까 즉 원래 많이 오시는 베테랑 분들 빼고 약간 낯가려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어떻게 설득하는지 그리고 심지어 막 이젠 뭐 본인 연기하는 거야 고정이라 그랬다 치고 막 연기를 시키잖아 예를 들면 약간 뻔뻔하게 하게 만드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어떻게 설득하는지 궁금하네 일단 연기를 한다는 거는 일단 좀 저희랑 친분이 있는 분들인데 이제 그냥 말 그대로 친분이 있으니까 만나서 그냥 막 수다 떨면서 얘기하다 보면 이제 본인이 어떤 거를 사람들한테 말하고자 하는 욕심이 있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럼 우리 이거 같이 이렇게 해보자. 그럼 같이 얘기를 하다 보면 이제 또 촬영도 재밌게 하니까 막 얼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도 좀 뻔뻔해지고. 아, 핵심은 촬영할 때 얼게 하지 않는다. 네. 전반적으로. 그 정도 마음 편하게 좀 하려고. 그러니까 흔히 하는 말로 뭐 외국인들이니까 뭐 얼굴이 철판이라 그런 것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아무튼 여기 촬영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그렇다. 사실은 그 무편집본 나가면 너무 난리 날 것들도 많아요. 왜냐면 사람들이 너무 편하니까 말해 안 해도 되는 것까지 다 말하고 그런 경우도 되게 많아서 그런 좀. 예, 오히려 우려스러워요. 아, 저 사람 딴 데 가서도 저런 얘기하면 어떡하지? 아, 그러면은 방금 얘기한 것도 예. 그냥 한쪽만으로 얘기할 수 없는 게 그래도 문화권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네. 아무리 그래도 예를 들면 동양권은 좀 덜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예를 들어 어떤? 아, 그렇게 막 너무 프리하게 푸는 거에서 약간 한도가 또 있지 않나? 아닌가? 예를 들어 우리나라가 좀 싫어 선호하지 않는 나라다 하면은 그 이야기에 그게 넓진 않은 건 확실한 것 같아요. 맞아. 아무래도 약간 좀 더 뭐 이해관계가 별로 없는 쪽에 더 편안하게 말할 수 있겠네요. 그건 맞는 것 같아요. 그건 뭐 당연한 얘기죠 뭐.